매력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요, 잠재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깔끔한 이미지로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영상이 잘 촬영이 되잖아요. 전 휴대폰을 쓴 지가 한 5년 된것 같은데요. 잘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드론 영상을 찍는데, 어? 화면이 왜 이렇지? 이랬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분들은 휴대폰도 새 걸로 빨리빨리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쉽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 토지나 건물 쪽은 드론 촬영도 합니다.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요, 고객이 직접 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집을 볼수 있게, 보통 보면 모델하우스에 영상을 볼 때는 손으로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볼수 있는 그 영상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 계신 분이 직접 집을 보지 않고도 와서 그집 내부를 보고 계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카페나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이런 콘텐츠를 공유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하고 보면 고객들이 후기와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은 콘텐츠에 좀 접목을 시키면 신뢰가 좀더 높아지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이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브랜딩이 이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브랜딩은 이제 단순히 이름만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고요. 특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면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객들은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습니다. 강력한 개인 브랜드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설명 한참 하고 있으면 우리 손님이 그러세요. 어머,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계약서 설명일 때도 어머,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땐 저는 더 뿌듯하죠. 부동산 시장의 경쟁은 진짜 치열해요. 그 경쟁자들, 우리 협업 공인중개사들 쪽에서도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고객한테 제공해 줄수 있을 때 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면요, 고객들이 해당 공인중개사를 신뢰를 할 겁니다. 지나가도 또 보고,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딱 타면, 아, 대표님,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개인 브랜드는 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또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알려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2년 전인가 제가 서울에서 마케팅부를 같이 했던 분인데요. 인천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제 책을 사서 볼 거고요. 그때보다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랬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카페에 들어와셔서 댓글 달고 같이 공부를 하자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금 제 카페에 와서 열심히 댓글 달고 메모를 올리기로 하기로 했어요. 이 책을 하나를 쓴 것도 제 브랜딩을 더 확실하게 한 거겠죠? 이렇게 본인의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과 저 트렌드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최적의 매물도 추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시장의 움직임도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 전략을 수립해서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고 저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공인중개사로서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블로그, 카페, 뭐 인스타, 페이스북 등 디지털 마케팅으로
매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본인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능력은요. 선배 공인중 개사들이나 전문가로부터 저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중개사가 되려면은요, 시장 분석 능력이나 고객 관리 소통, 윤리적 지식, 마케팅 홍보 능력, 뭐 이런 네트워킹 능력,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자기 개발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한 그 노하우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카페와 블로그를 했습니다. 카페 블로그에 부동산 시장이나 매물 정보들을 공유해서 잠재 고객을 저한테 올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블로그에 부동산 정보나 부동산 거래 팁 등을 또 같이 공유하셔야 해요. 중개사는 매물이 거래가 되면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에 매물만 열심히 올리면 거래 후에 삭제를 하다 보면 이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다 통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저는 세종시통이라는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적화 카페를 만들기 한 1년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적화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본인들의 아이디만 최적화됐다면 상위에 노출이 되거든요. 제 카페에 안성에 있는 부동산 계신데요. 제 카페에 매물을 올리고 본인 카페에도 올리면 이중으로 노출이 잘 된대요. 요즘에 너무 바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안성에서 세종시에 있는 제 카페에까지 와서 저 글을 쓰고 있답니다. 매물 소개나 부동산 시장 동향, 뭐 고객의 후기 등 고객들에게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해서 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좀 매력적인 사진과 동영상 등을 만들어서 콘텐츠가 아주 좋을 때 그분들은 저한테 이끌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저희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했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가며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부족하지만 다시 나눔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고요. 저도 행동하겠습니다. 신뢰와 정직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재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또 추천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동산 업계는 혼자 일하기보다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에 주력하시고요. 디지털 마케팅과 기술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돼요. 시간이 우리는 금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과 취미생활도 빠지지 말고 즐기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출판 기념회 때의 소감은 제가 벅차오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벅차오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